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죠.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이 다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성령은 열흘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 부활과 성령은 믿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색이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왜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 언제라는 말에 우리는 믿음이 확신이 가지만 이제는 언제라는 그 말을 떼어야 돼. 계시록에는 속히라는 단어가 8번 쓰입니다. 그리고 장차라는 단어가 또 8번 나와요. 속히라는 말은 임박해서 곧이라는 뜻이고 장차는 앞으로 미래 어떤 때에 이런 여유가 있는 말이죠. 속히 오시지 않아서 절망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고 장차 오셔도 분명히 오실 것이니 여유 있게 기다리라. 속히라는 말만큼 반드시라는 말에도 주목하라는 뜻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진실로라는 말은 반드시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정의해요?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의 뜻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제 속히라는 믿음이 아멘 반드시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재림을 기다릴 힘, 버틸 힘, 이길 힘이 되는 것을 계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격려했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으면 힘이 난다고 하세요. 사랑의 제자, 사랑 많이 받은 제자, 그 제자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붙들고 6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60년 지나 90대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노구의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셨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반드시군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승리를 믿으면 힘이 난다고 하시죠.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강합니다. 자기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데 바로 이 자기 확신을 예수님께서 더 강화시켜주는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러나 끝까지 버틴 너희는 눈물이 다르다. 내 믿음이 맞았구나. 그 눈물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된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절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뜻은 뭐냐면 너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부르면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존재 가치와 능력이 우리가 끝까지 이길 힘, 버틸 힘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속히보다 반드시가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재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속히보다 이 반드시가 힘이에요. 속히보다 반드시로 믿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속히보다 반드시로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속히보다 반드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속히보다 반드시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